제주도 너무 좋아. 예쁘다. 제 카페 앞입니다. 네? 식물원 아니야? 아니 뭐야? 뭐야? 제 정원이에요. 뭐 재벌이셨어? 저기 몇 평이나 돼요? 저희가 2만 평. 네? 2만? 2만 평이. 아니 네? 우와. 2만 평이요? 네. 그러니까 카페 앞에 2만 평 되는 정원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소유는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소유를 했으면 좋겠으나 네. 소유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사계절 꽃피게 한번 해보고 와. 싶어서 가든 카페로 제가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2만 평이면 진짜 어느 정도 넓은지 감도 안 와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2만 평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번 걷고 오면 운동이 돼요. 네. 운동장인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다. 저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지도 치고 풀도 뽑고. 아니 진짜 가지를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쳤는데. 너무 빨리 자라니까. 야, 여기도 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엄청 탔잖아요. 저것 때문에 탔어요. 무슨 테마파크야, 진짜. 아, 진짜 이쁘게 폈다. 우와, 핑크 릴리. 제가 요새 제일 와. 관심 갖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긴 하죠, 저희가. 잡초가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다 뽑아줘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잘 자라냐, 너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야, 이제 돌에서도 잡초가 자라네. 응? 와, 근데 저렇게 잡초를 제거해 주시는 중노동 덕분에 네. 저기 가신 분들이 SNS에 예쁜 사진들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는 거지. 지금 그것도 가는 거지. 너무 만족들 하고 계세요. 아, 이제 또 어디로 가시네요. 네. 쉬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쉬지를 않으세요. 하늘 너무 예쁘다. 매일 저런 길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거의 다 왔거든? 거기 기다려.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학교. 우리 아가들. 아유. 둘 다 뒤에 타. 야, 이제 학교 시키러 가셨군요. 네. 감해졌다. 감해졌다. 몇 살이에요? 8살, 6살이에요. 제주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등하교를 그럼 아빠가 맨날 이렇게 네. 행복이지. 저런 바다를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조개 하교길이에요, 조개 하교길. 아, 부럽다, 얘들아. 지금 어디 가? 우리? 응.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비밀이야. 집에 안 가, 어쨌든. 에? 진짜? 어. 뭐하러 가는 거지? 설마 동물원? 서울랜드가 서울랜드. 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롤러코스터도 없고, 짝짝짝 소리도 없고. 어디 가시나 봐, 근데 바로 집으로 안 가시고. 과연 여기의 정체는? 두근, 두근, 두근. 놀이공원. 어? 자, 딸들이 아빠. 기대하는 과연 그 놀이공원일지. 아, 그러니까 놀이공원 맞아? 놀이공원 맞아. 여기가 놀이공원이야. 여기 어디야? 오늘 엄마가 청귤 에이드 만들어준다고 청귤 따오래. 아유 좋죠. 아이들이랑 할 수 있어? 왔다고? 응! 이야, 학교길에 청귤 농장에서 청귤 따는 건 진짜 제주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오늘 이 청귤을 따갈 거야. 자, 어떻게 따냐면 봐봐. 아직 아기는 따면 안 돼, 이렇게. 밑을 잡아야 돼. 이렇게 위에 잡으면 손가락 잘린다. 응. 다쳐요. 이렇게 잡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게 잡고 와봐. 그렇지. 잘라. 그렇지. 재밌다. 잘했어. 잘했어. 이따 보자.
루아 대볼까? 너무 자상하시고 아이들하고 교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쪽 손은 이렇게 밑에 잡고 언니처럼. 아이들 얼마나 좋겠어. 와. 우와! 잘했어. 여기다 살살 놔주고. 자, 오케이. 자, 좋았어. 또. 오케이. 응. 너무 잘했다. 오, 지아 루아가 도와주니까 엄청 많이 따네.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지아 루아가 엄청 잘 도와줬다고. 가자. 진짜 많이 땄다. 조심해. 그래도 저런 시간이 진짜 아이들한테 정말 큰 추억이죠. 그럼요, 소중한 추억이죠.